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타벅스 얘기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스타벅스의 좋은 점만 많이 보는데요. 맞습니다. 좋은 점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황소개구리 기억하십니까? 황소개구리는 1970년대부터 농가의 소득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1970년대 중반부터 황소개구리를 사육하던 농가들이 키우던 황소개구리를 무단으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왜 황소개구리 얘기를 하는지 영상 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된 주제는 사람들이 개인 카페가 아니고 왜 굳이 스타벅스 커피에 가는지, 카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커피인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개인 카페가 아니고 스타벅스 커피를 가는 이유는 스타벅스는 전 세계 유명한 도시마다 랜드마크가 될 만한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시, 어떤 공간에 가도 평균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지역에 갔는데 내가 예상치 못한 카페에 들어갔다가 정말 실망할 만한 퀄리티의 어떤 서비스와 공간에 머물게 되면 그 시간이 날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사람들은 절대로 돈과 시간을 허투루 투자하지 않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지만 90% 이상의 개인 카페들이 스타벅스보다 못한 퀄리티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있으면 눈치가 보이고 메뉴 퀄리티가 낮을 수가 있고 노래가 촌스러울 수가 있고 인테리어가 촌스러울 수가 있고 쾌적하지가 않고 그리고 청결이 의심스러울 수가 있고 그런 많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스타벅스 커피에 가게 됩니다. 솔직히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전 세계적인 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이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사실 싸움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 스페셜티 커피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산미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그럴 필요가 없죠. 스타벅스는 산미가 완벽하게 없는 커피를 판매하는 곳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재료가 좋든 안 좋든, 바리스타의 실력이 어떻든, 로스팅이 어떻게 되었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맛있는 커피는 스타벅스 커피의 맛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계인의 80%가 좋아할 만한 그런 산미 없는 대중적인 커피, 스페셜티 커피라는 사람은 항상 이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계인의 80%가 좋아하는 커피, 보관, 신선도, 그런 것들을 아무리 소비자들에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스타벅스 커피에 더 맛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커피라는 카테고리 자체를 잡아먹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선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장에 오는 많은 손님들이 나는 산미 있는 커피가 싫어요 라고 할 때 그 밑바탕에는 나는 스타벅스 같은 커피를 좋아한다, 커피다운 커피가 맛있는 커피다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커피는 스타벅스라는 것이 이미 머릿속에 포지셔닝 되어 있고 선점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명한 마케팅 전문가인 잭 트라우트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첫 번째로 들어온 것만이 강력한 인상을 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후발주자들은 절대로 선점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스타벅스를 보면서도 그런 현상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콜라, 아스피린, 타이레놀, 스테이플러, 이런 상품들은 재밌게도 상품 이름과 회사 이름이 동일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커피에는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잘 돌이켜보면 일반적인 커피는 스타벅스라는 이름 안에 포함되는지도 모르죠. 오히려 더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커피라는 건 하나만이 아니라 제3의 공간이라는 것까지 통틀어서 포함할 수 있는 게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의 이미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산미와 전쟁하는 게 아니고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사람들은 스타벅스와 전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가 사라지는 순간 전 세계의 80%가 산미 있는 커피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손님들에게 아무리 산미 있는 커피가 좋은 커피고 고급 커피라고 알려드리고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더욱 강력하게 얘기할수록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는 커피야 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산미 없는 커피를 대표하는 스타벅스 커피와 스페셜티 커피가 싸우고 있다, 전쟁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피라는 카테고리를 미리 선점하고 있던 스타벅스는 모든 스페셜티 카페에 대해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왜 우리에게 손님이 없는지, 어쩌면 굉장히 간단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서상 산미 없는 커피가 전 세계인에게 먼저 알려졌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유는 세계적인 R&D와 메뉴들입니다. 사실 제가 그전 영상들에도 스타벅스를 많이 욕했었고 그 욕이 저에게 다시 돌아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스타벅스를 굉장히 자주 가게 됩니다. 공간 때문도 있고 가서 많이 보기 위해서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많이 배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의 메뉴 하나하나에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자몽허니 블랙티, 유자 민트티, 그리고 뭐 그린티 라떼부터 해서 많은 메뉴들의 매니아층이 있고, 심지어 그 매니아층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굉장히 비주얼도 좋고 맛도 좋은 메뉴들을 출시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 강력한 메뉴들을. 요즘 느끼는 점은 지역의 핫플레이스들, 잘 되는 카페들보다도 스타벅스의 메뉴가 퀄리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만들기도 쉽고 퀄리티도 좋고, 그리고 지역마다 비슷한 맛이 유지가 되고, 정말 굉장하죠? 네 번째, 스타벅스에는 모든 취향을 만족시킬 만한 사이드 메뉴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정말 놀랬던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비건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어떤 동네에 가게 됐는데, 그 동네에서 식당, 카페, 그리고 그 어떤 곳에서도 이 비건들의 조건을 만족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스타벅스에 가니까 그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모든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극소수의 취향까지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사이드 메뉴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랄만한 부분이었습니다. 개인 카페들은 어쨌든 자기 안의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것들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이 10년 지속되면서 어떤 특색이 만들어지겠지만, 스타벅스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포함된 굉장히 복합적인 기업체이기 때문에 소수의 취향까지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메리트였습니다. 저는 정말 섬찟하고 놀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편의시설들이죠. 첫 번째는 주차.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이면 어김없이 완벽한 주차장이 세팅되어 있고, 거기다 추가해서 드라이브 스루까지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와이파이. 정말 때때로 어떤 개인 카페에 가면 와이파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번 들어가서 주문을 하거나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안고도 그런 카페에 머물게 됐는데, 스타벅스는 와이파이 안 되는 곳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됩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된다는 점, 신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쾌적한 환경,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인테리어도 되어 있고, 깨끗한 화장실도 준비되어 있고, 넓은 테이블에 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 콘센트를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사실 그 앞에 것들조차도 모두 상사할 만큼 제가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것은 스타벅스의 이미지입니다. 그곳에서 일한다는 그 자체의 무드, 촌스럽거나 뭔가 내가 그곳에서 집중이 안 돼 그런 공간에 가는 게 아니고, 맥북을 가지고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이미지, 해외 외국인들이 앉아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이미지, 그런 초록색 카페의 이미지들이 더 무섭습니다. 메뉴가 다소 안 좋고 서비스가 조금 안 좋아도 내가 그 공간에 있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무드나 내가 상상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상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 것들이 스타벅스에는 그 어떤 장소에도, 그 어떠한 지역에도, 도시에도 충족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강력한 스타벅스를 갈 만한 이유들이 정말 많죠. 개인 카페들이 따라할 수 없을 만한 그들만의 인프라와 힘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10년 후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스타벅스에 가는 게 굉장히 큰 이득이고 좋을 수도 있지만, 1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스타벅스가 그 초록색 이미지가 왠지 모르게 저는 황소개구리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 도움이 돼서 가져왔지만 모든 생태계를 잡아먹고 단 하나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생명체가 되는 것이죠. 스타벅스가 모든 카페들을 잡아먹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릴 적 우리는 동네에 정말 많은 빵집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개인 빵집들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면 어린 시절에 저의 마음에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그럼 그 빵집에 가는 자체도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특색 있는 개인 빵집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집 주변에 어떤 빵집이 있나요? 파리바게트 뚜레쥬르밖에 없지 않습니까? 파란색과 또 노란색의 그런 빵집들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저도 퀄리티가 유지되고 어딜 가나 내가 좋아하는 빵들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지만, 반면에 굉장히 지겨웠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웬만해서는 그곳들 말고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카페 시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더 강력하죠. 스타벅스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한국이라는 시장은 참 슬프게도 급성장 급변화를 하다 보니 자영업자들, 작은 카페와 빵집들의 사장님들이 리허설 없이 무대에 뛰어든 것과 똑같은 상황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들은 창업을 하자마자 바로 프랜차이즈들, 몇십 년, 60년 이런 전통을 가진 프랜차이즈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들과 같은 무대에 서게 되는데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겠죠. 근데 시장은 정말 가혹합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내 돈과 내 시간을 투자해서 10년 후에 어떤 미래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카페, 서비스가 조금 불편한 카페,
그런 곳에 가지를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1년을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카페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저 같아도 오늘 하루의 내 시간은 완벽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 한국 사회의 시스템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소개구리를 규제 없이 방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생태계가 타격을 입듯 지금 스타벅스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도 파업을 하고 교사도 파업을 하고 자신의 밥그릇이 흔들리면 모든 사람이 파업하지만 카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스타벅스가 대단하지만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벅스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매장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익스프레스라는 핫플레이스나 번화가가 아닌 여러분들의 동네 골목골목 깊숙이 들어와서 동네 모든 상권들을 잡아먹는 말 그대로 정말 황소개구리를 풀어놓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죠. 오히려 좋아서 더 문제입니다. 다양성이 사라진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단 하나의 바이러스에도 모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